네, 저희 USKM 방송은 항상 새로운 방송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차례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주간연예 시간 들어왔는데요. 오늘 시간도 함께해 주실 권혁 씨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 방송이 여러 채널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로컬 채널뿐만 아니라 인터넷 프로토콜 TV, IPTV인 네. TVO를 통해서도 미전국으로 나가고 네. 또이 케이블을 통해서도 미전국으로 또 공중 그렇죠. 파도 나가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시간대가 다르듯이 저희 방송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 이메일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메일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 들어가서 저희 USKN 여러 소식들을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축하를 하고 싶은데요. 네. 빰빠밤 빠밤 빰빠밤 빠밤 아이,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 예. Congratulation. 그다음 제가 가사를 잘 네. 몰라서. 아니, 근데 이렇게 할 만해요. 네. 이건 한인 방송 역사상 있을 수 없었던 일이 그렇죠. 벌어졌어요. 저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한인분들에게 이메일로 저희 e뉴스레터를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유튜브 클릭수가 갑자기 지난주에 4만이 갑자기 4만이 올라갔습니다. 넘어서 4만 3천을 네, 찍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진짜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다시 네. 한번 이 시간을 그리고 통해서 매일 24시간만 되더라도요. 저희가 그렇죠. 4천에서 5천은 무조건 찍더라고요. 찍죠. 그러니까 예. 저희 방송하고 뉴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한인들한테도 많은 니즈를 지금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또이 인터뷰를 하다 보면 못다한 소식들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전달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혹시 이 방송 놓치셨다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확실하게 더 빠르게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ESKN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주간연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간연애 첫 소식입니다. 자, 사실 뭐이 12월이 되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 연예계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MBC에서는 또 연예 대상 후보가 발표됐다는 소식도 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뭐 특정 방송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이 타임스가 이 한국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 인물 5위로 올리더니만 네. 이제 BTS가 순위에 또 들어갔네요. 몇이죠? 맞습니다. 순위에 들어갔는데 그게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순위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뭐한 3위 안에 들지 않았을까? 그것도 뭐 올해 인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순위인데 1위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저도 그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저도 이게 가짜뉴스인 줄 알고 오늘 막 네. 찾아볼 정도였는데 네. 정말 1위였고요. 그 네. 밑으로 뭐 프란체스코 교황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5위에 있고요. 뭐 네. 레디오 가가도 있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BTS가 어떻게 선정된 어떤 수상 기준이 있었습니까? 네. 그 한국에서도 한국을 바람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네. K-POP이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BTS가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공연을 무조건 전에 매진을 시켰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LA가도 네.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리고 9월 달에 있었죠. 스텝 맞습니다. 센터에서. 네. 그리고 10월 달에는 UN에서 연설도 했죠. 네. 난민들을 위해서. 뭐 그러면서 유엔 연설은 뭐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논란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냈고요. K-POP뿐만 아니라 BTS 팝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BTS는 정말 영향력을 막대하게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시사주간지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 인물 1위에 BTS가 올랐다는 것은 네. 그만큼 BTS가 국내뿐만 아니라 네. 국외에 미친 영향이 컸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드네요. 후보들이 50명의 면면이 정말 뭐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네. BTS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에도 그 타임즈 표지 인물로도 한번 아,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말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낄 만한 네. 그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뭐 여러 활동들 갖다 대외적인 활동 많이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내년 4월까지요. 네. BTS의 전 세계 모든 공연이 매진, 인터넷 예매는 이미 매진이고요. 내년 4월까지 모든 공연이 그리고 매진됐다고요. 또 현장 예매 같은 경우에도 바로 뭐 2, 3분 만에 바로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현장에서 판매되는 티켓이 매진된다 이런 네. 소식이 매크로 돌려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네, 티켓을 미리 선점해서 고가에 판매하는 이 맞습니다. 암표상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매크로를 이용해 가지고서 네. 티켓을 미리 선점해서 네. 고객의 수익을 남기는 참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거지 근데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겠고요. 다만 이제 네. 한국인이 한국 가사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화에 공조한다,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은, 그리고 그렇게 뭐 암표가 돌 정도로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점은 정말 자존심까지도 높여지는 뭐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한국에서는 이 말을 줄여서 말하는 표현이 상당히 요즘에 대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드라마를 보도 또 어떤 쇼프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출연진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많고요. 네. 혹시 그 경영커님 제가 좀 간단하게 여쭤보면 네. 혹시 아싸라는 말 아세요? 아싸. 옛날에는 아싸 이런 것도 네, 있었어요. 그렇죠. 아싸라는 게 있었죠. 네. 네. 그 지금은 있었죠. 아웃사이더의 준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네. 못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네. 아싸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네.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뭐 드라마나 또는 여러 쇼 프로그램에 자주 그 등장하는 네. 신조어들이 있는데요. 네. TMI가 요즘 또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미국에서도 있는 말이고요. Too 네. much information. 아,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계속 자기 말을 하면서 뭔가 변명을 하고 뭔가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말들은요. 아까 아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인싸인 분들이 많이 해요. 네. 인사이드는 반대말이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인싸겠네요. 인사이더. 네, 인사이더. 네, 네. 그러니까 안쪽에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네. 뭐 나름대로 네. 그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많이 안다 이러면서 이제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거고 발음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아싸고는 말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아도 있더라고요. 아아. 아아. 아, 네. 아는 제가 아까 방송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글쎄 금세 잊어버렸네요. 네 제가 아까 좀 전에 저도 아를 들었었는데 네.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이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줄여서. 아니 근데 우리가 주세요, 이렇게 이런 이제 커피숍에 가서 아라고 알아들을까요, 과연? 그러게요. 한국에서는 인싸들이 말하면 아를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네. 네. 자, 뭐 이런 단어들도 있겠지만 그 좀 또 우유남이라고 또 많이 드라마에서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제가. 그렇죠. 네. 우유남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갑분싸, 갑분띠. 네. 그다음에 갑분산 뭐 이런 네. 말도 있는데요. 갑분싸는 뭡니까?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지게 하네. 아, 갑분싸. 네, 그러니까 아, 막 네. 얘기하다가 아재 개그를 경영큰님 저한테 치셨어요. 네. 그럼 제가 갑분싸 얘기하면은 갑자기 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말을 그냥 줄여서 말을 하는 거고요. 갑분띠는 뭡니까? 갑분띠는 갑자기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거. 아, 갑자기 분위기 띠용. 띄운다. 네.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까 물어보셨던 우유남 같은 경우에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 차은우 아, 이렇게 얘기를 그렇군요. 한다고 합니다. 제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좋은 뜻의 또 이렇게 줄임말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말도 있던데 네. 혹시 아십니까? 소확행이라는 말은요. 소소하지만 네. 확실한 행복. 그래서 이거는 아. 좀 그런 말들을 건전하게 많이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네. 많이 좀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 12월 연말에 좀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소확행.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네. 네. 근데 저 또 그 보다 보니까 이 복세 편살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좀 듣기에는 심히 거북하게 들리는 이 단어. 네. 복세 편살. 혹시 네.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그 방송 전에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네. 그걸 경혜권님 쓰시기만 하고 저한테만 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는 합니까? 이 단어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복세 편살은요. 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술집에서 저희가 한번 위하여할 때 복세 편살 하면은 네. 이제 정말 이제 한번 근심을 다 털어내 버리고 한번 네. 치얼스를 하자, 짠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좀 나오게 되는 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돌고 있고 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신조어들이 돌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신조어가 정지됐다면 미국의 신조어도 좀 몇 가지는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간연의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